나 빵이 먹고 싶어. 키보드 만진 손으로 빵을 드시려고요? 그럼 제가 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쑥빵인가? 키보드 만진 손으로 빵을 먹으면 이런 빵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네, 여러분 당장 키보드 닦으세요. 재미입니까?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난 짤을 봤습니다. 그 짤은 바로 여기다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총 5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빵, 안 씻은 손으로 만든 빵, 핸드폰으로 문지른 빵, 키보드 문지른 빵, 씻은 손으로 만든 빵입니다. 안 씻은 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트를 갔다 오고 아직 손을 안 씻었습니다. 세균이 얼마나 많아 뭐. 아, 참고로 롯데마트에서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50% 할인하는 상품으로 무려 820원입니다. 820원짜리 빵을 샀습니다. 첫 번째 빵입니다. 안 씻은 손으로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끝을 잡았죠? 손톱이나?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일 것 같아. 우리가 빵을 이렇게 집어먹는다고 치고 안 쓰는 손으로 빵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 세균이 잘 묻어났을 것 같아. 여긴 지금 패스트 랩입니까? 자, 두 번째. 내 걸로 해야지 참 더러울 텐데. 아, 그러네. 핸드폰을 닦지 않으시고 슬로우님의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씻은 손보다 더 더러울 듯. 식빵으로 내 핸드폰 깨끗하게 닦아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씻은 손까지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조작 변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닐로 장갑을 끼워보겠습니다. 슬로우님께서 제기한 아주 조작 변수를 제거합니다. 장갑을 다시 끼겠습니다. 너라는 변수를 만나. 아까 이게 이미 빵으로 한번 쓱 닦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핸드폰을 앞뒤로 잘 묻혀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 핸드폰도 충분하죠? 세 번째는 전에 좀 가끔 닦으니까 아직... 닦지 않으니까 슬로우님의 내가 뭐가 됩니까? 이러면? 자 반대 트랙패드 엄청 더럽겠죠? 식빵으로 깨끗하게 맥북을 닦아줘. 그냥 빵도 넣어야겠지 당연히. 맛있는 냄새나 그냥 빵도 넣어줍니다. 제가 깨끗하게 손을 씻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 손 씻는 방법은 미국 투데이 쇼에서 배운 방법으로 손을 묻혀주고 뒤집어서도 이렇게 해주고 손톱도 이렇게 해주고 트위스트를 추라고 한번 이렇게. 트위스트 궁뎅이를 이렇게 흔드는 겁니까?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를 3번 하래.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지겨울 정도로 하네.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지 않겠어. 근데 롯데마트에서 파는 그냥 일반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트위스트를 추면서 빵을 한번 만져보고 동일한 조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박수를 좀 쳐주고 손톱으로도 좀 꾹꾹 눌러주고 손톱에 세균이 많다 그러니까 아, 결과가 되게 궁금하다. 빵 다섯 개 전부 다 안 써두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 짜잔. 1주, 2주, 3주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증식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인데 변수가 생겼어. 아무래도 업체에서 엄청난 양의 방부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금 짜잔. 그 어떤 빵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실험하려면 좀 좋은 빵으로 해야 되겠네. 내년에도 이런 대박이네. 이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앞뒤로 가세요. 자, 2주차 아침에 빵의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변화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방부제 덩어리란 얘긴데. 자,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생각보다 아주 충격적인 변화는 아닌데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안 씻은 손 좀 충격적으로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키보드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보드를 만지고 나서는 뭔가 더럽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 키보드를 한번 만지고 그다음에 딴 걸 만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뭔가 안 씻은 손의 비주얼이 진짜 미국에서 했던 그 실험과 비슷해. 비슷하게 가고 있고 3주차 때 더 다이나믹한 변화를 들고 오도록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할 건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3 weeks later. 힘이 나! 힘이 나! 잡지 먹고 힘이 나!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 2, 1. 뾰로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과 2주차 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3주차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안 씻은 손과 키보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혐짤같이 기분 나쁘게 곰팡이가 많이 폈고 그리고 이 안 씻은 손을 보시면 아주 귀엽게 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칼복숭이가 됐네. 칼복숭이가 됐어. 그냥 너무 이상한 게 핸드폰이 이렇게 깨끗하고 키보드 이렇게 더러운 게 너무 충격적이야. 나. 오, 이거 생기 싫겠다. 어디? 그냥 빵. 그냥 빵?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냥 빵이 생기는데 씻은 손으로 만지면 안 생겼다. 아주 실험이 엉망진창이지만 딱 한 주만 더해서 핸드폰하고 그냥 빵의 차이가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 씻은 손으로 키보드 만지고 있죠? 조심하세요. 키보드 잘 닦으시겠나? 닦아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뾰로롱. 자 여러분 드디어 정확히 30일이 지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2, 1. 짜라란.
정말 감사하게도 핸드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키보드가 사실 제일 충격적인 것 같아. 그냥 빵하고 씻은 손으로 만진 빵은 멀쩡한데. 아니 한 달이 됐으면 곰팡이가 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량 풍부하게 아주 방부제가 들어있나 봅니다. 경상이 유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세요. 키보드를 잘 닦아야 돼. 지금 당장 키보드를 닦으러 갔어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군요. We made it. 그리고 키보드를 열심히 닦겠습니다. 핸드폰도 열심히 닦고. 뒤로 가세요.